냄새를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로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 CG로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표현의 방법을 감독님한테 전해 듣고 나서 그걸 그대로 상상을 하고 연기를 하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편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봤는데 굉장히 놀랍고 또 흥미롭고 시청자분들께도 그 신비로움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이제 좀 멀리 계신 분들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인사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 잘 됐네요. 네. 네. 노안이 빨리 찾아와서 네. 특히 드라마 촬영을 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으면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도 더 하고 뭐 이렇게 그래 좀 꾸미고 신경 쓰고 했는데 이제는 굶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